2019년 12월 10일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 자금 BJ 고추장입니다. 아, 오늘 되게 정신없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당당히. 예, 좀 뭐 지각은 아닌데 조금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게 돼 가지고 세팅을 좀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네요. 이제 12월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한 2주 남았네. 3주 남았죠? 3주 남은 기간, 2019년 한번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처음 순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또 뉴스나 소식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에서 그런 거안 주시나요? 협회에서 신인상 이런 거안 주시나요? 저는 협회 신인상이 더 받고 싶습니다. 아, 협회에서 신인상 만들어 주셔야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2019 서울국제 발명 전시회 전문성 높은 발명품 대거 수상했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15번째라고 하네요. 15회째. 그래서 이제 뭐 625점이 출품됐다고 그러고, 일단 뭐 인공지능 법률 검색 시스템 등의 국내외 발명품 10점이 대상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인데, 솔직히 되게 좋은 소식인데,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글쎄요, 제가 뭐 검색 능력이 없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에 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유튜버 무슨 뭐 강의 같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광고나 이런 영상을 찍어갖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광고를 이제 1분짜리 광고를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회장이었어요. 솔직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치고 1회라고 해도 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참가자들도 정말 몇 없고, 15점이 채택이 돼서 15점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되게 시상식이었는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야, 진짜 당당님은 당당님의 센스를 정말 잘 타고난 것 같아요. 둘째 따님도 청소년 영화제 대상을 수상하셨다니.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완전 학고라. 아, 그큰 두각은 걔 없는 그런 BJ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를 보고 요 기사를 보고선 느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최했던 곳의 사이트를 가보면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10점이 선발이 됐으면, 그러니까 10점이 상을 받았으면 그 10점이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어떤 발명이었는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없어요. 뭐 메인에 가도 그냥 뭘 한다 정도인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냥 뿌려지는 기사 정도로만 나오고 도대체 뭘 발명을 했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당당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수막이 발명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뭐 어차피 상을 받은 거고 상을 받는 게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차피 그 기술이나 이런 거는 다 알려지게 돼 있고 기사로도 다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되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니면 아예 게시도 안 해놓는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이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분이 대상일 거예요. 이분이 대상을 받으신 것 같고, 어쨌든 대표로 있고, 제가 볼때이 사람은 시상을 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또한 팀은 또안 나온 것 같은데요, 촬영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예, 한 명이 모자라네요. 근데 뭐 사진을 찍으시러 갖고 안 찍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시상식 자체에 불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죠. 뭐 10점이 수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문점 때문에 사실은 어떤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그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갖고 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연습막 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 사진 찍히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사진을 안 찍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뭐 며칠 전에 갔었던데도 사실 되게 웃겼어요. 그뭐 레드카펫이라고 나름 해놨는데 바닥이 워낙 미끄러워서 레드카펫만 밟으면 사람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막 시상하러 왔다가 미끄러 넘어지고 이런 웃지 못할 광경도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어떤 게 상을 받았는지를 좀 이렇게 글자적인 기사로만 할게 아니라 어떤 건지 좀 보여지는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그냥 아 딸랑 아 이런 게 대상이구나 해봤자 그게 대상인지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뭐 자기네 집 잔치인지 정말 공식적인 건지 전혀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궁금하기도 한데 정말요? 우리 앞에 김성록 위원님이 금상을 수상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아닙니다. 정부 비판은 아니고요. 그냥 아쉬운, 그러니까 비판은 아니죠. 비판은 아니죠. 뭐 이상이 얼마나 뭐 공신력 있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대체 뭐가 상을 받았는지 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너무 아쉬워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아이디어나 뭐 어떤 뭐 회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거는 딱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러면 그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냥 글로 돼 있는 것보다는 뭐 거기 뭐그 시상식에서 뭐 구현했던 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살짝 보여줘도 와 저거 괜찮네 정말 뭐 이런 게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오히려 제가 사실은 관심이 없었었는데 제가 뭐 협회도 있고, 그리고 협회에도 소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연찮게 시상식을 보다 보니,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정말 바라고 명수만 보이니까 도대체 뭘 발명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 그냥 그게, 이 기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뭐 유엔 뭐뭐 발명 총단체 뭐 아니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투표를 뭐 시상을 했겠죠. 근데 정말 보고 싶은 거는 그 발명품이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절대 정부를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 깜냥이 학고 주제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굳이 비판할 게 있나요? 뭐 발명품이 너무 허접한데 왜 이런 걸 뽑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하다 정도인 거죠 뭐. 서둘러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건국대 2020 편입 경쟁률이 27.68대 1로 높아졌다고 그러는데요. 되게 왜 이런 기사가 뜰까? 건대가 무슨 일을 벌였길래 갑자기 이렇게 편입 경쟁률이 높아졌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 기사였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편입보다는 어찌됐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거였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편입을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건대도 그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성적이나 이런 그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고 경쟁률도 좋고 그리고 사실 좋은 학교잖아요, 건대가. 그렇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3 중에 건대에 갈 실력이 되는 애들이 확 몰리는 거랑 이렇게 편입을 하는 거랑은 경쟁률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수 삼수보다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편입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하여튼 인서울대 뭐다 좋습니다. 동국, 단국, 건국 뭐그뭐다 좋죠. 뭐 인서울대 저는 저는 대학원을 졸업은 못했지만 어쨌든 서울 쪽에 저 공릉에 있는 학교를 잠깐 다녔었지만 하여튼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수능 예, 지금 뭐 수시도 아니고 수능만 있었던 시절에는 정말 인서울대는 참꿈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더 했으면 더 할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그 편입이 굉장히 비율이 그래서 더 건국대에 그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기사거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거리는 기사거리더라고요. 이제 트렌드? 대학을 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방법이 조금 더, 바뀌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하는 그 추세가 조금 바뀌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유, 당당님. 아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4321, 땡! 아닙니다. 네. 절대. 저는 미대를 나왔고요. 미대가 육사에 갈 체력도 실력도 안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서울문화재단에서 2020 예술축제 지원을 공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아니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이군요. 오늘 그 이제 시작을 해서 20억 원을 지원해서 어쨌든 이번 달말 30일 아니면 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 정도를 뭐 쓴다고 하니까요. 그 이쪽 예술 축제 지원 뭐 이런 거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단 뭐 대충 보면은 공모 분야는 뭐 대표 예술 축제 지원하고 우수 예술 축제 지원 두개 분야인데요. 대표 예술 축제 지원은 2019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축제의 연속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선정될 수 있고요. 우수 예술 축제 지원은 신규 모집하는 축제에 대해서 1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간접 지원도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것들, 뭐, 어차피 뭐, 지원은 되겠죠, 지원은. 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꼭 그렇게 찍어서 퀴어 축제를 말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 요것도 뭐, 시상을 할때 좀, 연장선이긴 하지만, 어떤 게 됐는지를 조금, 뭐, 기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대충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좀,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시상 내용에 대해서, 아, 자꾸 얘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네, 뭔가 좀 정신이 없네요. 다음은, 벌써 한 3주째? 3주째, 4주째, 헤이딜러 소식인데요. 11월에 중고차 시세를 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비수기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류 카니발만 상승을 하고요. 올류 카니발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 하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뭐 산타페, BM, 뭐 말리부, 국산차 뭐 3만 거의 한 4만 대, 수입차 만한 1,500대 정도가 이제를 분석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이제 점점 그, 뭐, 유가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글쎄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제 구매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그, 점점 그 중고차 매물들이, 허위 매물들,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더 허위 매물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허위 딜러를 뭐 신고를 해서 뭐 잡는 내용이라든지 갖가지 그러니까 그런 불신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테슬라가 이번에 그 어쨌든 사이버 트럭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진짜 이제 내연기관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올류 카니발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산타페가 하락률 1위인데 카니발이 상승을 했다. 조금 더 이제 가족 단위의 그런 차 그러니까 SUV가 아닌 그냥 좀 편안한 승용차 같은 하지만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차들을 좀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디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 제가 타다를 한번 이용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다가 또 호소하는 또 문자를 저한테 오늘 또 보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법정 공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근데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이, 한번 타시면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뭐 차가 뭐 그렇게 뭐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많이 태울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뭐, 그렇죠. 연예인들 대다수가 타는 차가 카니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니발의 장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카니발, 사실 대체 차가 별로 없다라는 거. 카니발을 대체할 만한 차가 아직은 없다는 거. 뭐, 라도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실용적인 부분에서 현대도 이 카니발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잖아요. 같은 그거라고 해도
기아만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뉴스를 잘 살펴봤고요. 다음은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한 번에 탈퇴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뭐 항상 또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필요한데 그닥 이용하지도 않는데 가입했던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가입한 것도 까먹고 있는 사이트도 많고, 요즘 뭐 이슈가 됐던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좀알수 있을까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 e-privacy 클린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e-privacy 클린 서비스. 그래서 요 e-privacy 클린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이제 뭐 탈퇴 처리 결과, 내가 탈퇴를 신청했던 이제 사이트가 탈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탭하고, 이렇게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탭두 개로 이렇게 정말 보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항상 자기 정보에 관련된, 근데 이 클린 서비스가 사실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불법 가입 유도 사이트들이 성행을 하면서 많은 민원과 이런 거 갈등들이 되게 많았던 때에 이 서비스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까먹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알게 돼갖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다시 한번 이제 상기도 할겸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도 뭐 개인정보인데 정부에서 하는 거면 좀 안심되지 않나요? 그래도. 웬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하는 게좀 저는 안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취급은 똑같이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 본인 확인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이제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다른 사이트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간략한 이제 뭐 약식 같은 게 뜨고요. 이거야 뭐 어쨌든 동의를 안 하면 못 넘어가니까 이게 참 그렇죠. 항상 제가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가입조차 안 되고 이용조차 할수 없게. 도대체 왜 동의하냐고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 정실미는 카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실미 사이트를 제가 정실미 카페 자체는 다음 카페를 탈퇴하면 알아서 탈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내가 맞는지 이제 뭐죠?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할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신용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이렇게 있는데요. 뭐 제일 깔끔하고 좋은 거는 휴대폰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이고 뭐 은행을 컴퓨터로 이용하실 때 공인인증서는 꼭 있으니까 뭐 이런 공인인증서. 근데 은행 공인인증서랑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 이것도 다안 된다 그러면 뭐, 신용카드 번호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번호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SCI 평가 정보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여기 뭐 나이스, KCB, SCI 이런 데가 이제 보증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 그러니까 이세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1년 전 그러니까 뭐 2019년, 2018년도에 그 가입을 한 곳이 총 10곳이 있는데 SCI 평가 정보에서 한 건, 나이스에서는 9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가 이렇게 버튼으로 있고요. 그 이전에도 여기 그 날짜 조회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뭐 조회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탈퇴에 대한 그런 처리 기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뭐 그런 기준이 나오는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요 해당하는 이제 사이트들이 밑에 뜹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3년 전 거를 한번 해봤는데, 3년 전에는 이제 9건이 이렇게 떴고요. 일단 그 여기 밑에 이렇게 뜨는데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 그 다음에 직접 회원 탈퇴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탈퇴가 아예 불가된 그런 사이트들로 나오는데, 여기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탈퇴 버튼이 있어서 탈퇴를 누르면은 이제 탈퇴 신청을 해주지만, 이 직접 회원 탈퇴가 있으면, 아, 이 사이트에 내가 가입을 했구나라는 걸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탈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이 안된 사이트들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없어진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여기에 그 직접 회원 탈퇴가 필요한 곳에 저는 이제 라이프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제 제가 이 곳에 가입하게 된 거를 확인하게 된그 날짜가 2017년 4월 9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이 라이프 플래닛뿐만이 아니라 뭐 약간 보험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이 회원 그 탈퇴 그 사유에 보면은 회원 탈퇴 시 불이익 발생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탈퇴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로 금융권에 관련된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원 탈퇴 시 불이익이 발생 뭐 이런 식으로 뜨고, 이렇게 탈퇴가 그냥 가능한 곳은 탈퇴 가능 뭐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그 아예 그 신청 불가인 곳은 이제 정말 금융권 이런 데가 주로 돼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불필요한 사이트가 연결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그러니까 확인하기 좋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래도 국가에서 이제 인증된 사이트들에 관해 조금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것도 나름 유익한 거죠. 유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유익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로 인해서, 뭐, 여기 캡처는 제가 안 했지만은, 제가 탈퇴를 깜빡하고 안 했던, 좀 탈퇴하고 싶었던 곳을 탈퇴를 했거든요. 할게 없습니다. 저는 할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막 무언가를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도 불법적으로 뭐 하는 것까지 다 수집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공공적인 그런 좀 이렇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이트들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인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실 불법적인 부분은 사실 가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걸 또 가입하는 걸 확인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또 찾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뭐 이벤트성으로 뭐 스타벅스 뭐 텀블러를 준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가입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뭐 무슨 뭐 동부화재 이런데 그냥 뭐 개인정보 동의해서 했더니만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맨날 스팸 전화 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법 도박 토토 서비스는 일반적이신 분이라면, 그리고 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 자체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사실 이제는 귤을 먹는 때가 됐죠. 겨울엔 귤이 워낙 많이 먹으니까요. 그 달고 맛있는 귤을 먹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른 채 이렇게 먹으니까 달더라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먹었었는데 실제로 그 귤을 이렇게 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 하면 그 에틸렌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귤이 귤이 이렇게 좀 딱딱한 귤들은 대부분 좀신게 많아요. 근데 약간 야들야들한 귤들은 대부분 좀 달아요. 뭐꼭 단은 아니지만. 근데 그 딱딱한 귤을 막 주무르다 보면은 껍질도 까기 쉬워지고 되게 야들야들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되게, 당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에틸렌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주물주물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막으려고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한 물질이 이제 그 에틸렌이래요. 그래서 에틸렌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귤이 숙성이 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20% 정도까지 당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그 한참 그 저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귤세개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저글링을 되게 신기해서 많이 배워서 귤 가지고 저글링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저글링 놀이를 하다 보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귤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귤을 잡으면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하기도 하고, 어디 던져보기도 하고, 뭐 던졌다 받았다 하기도 하고, 바로 먹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에틸렌 성분이 나오면서 당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달고 맛있는 귤 사면, 당연하죠! 그냥 달고 맛있는 귤 사드시면 돼요. 근데 항상 모든 귤이 다 달고 맛있진 않잖아요. 막상 먹었는데, 어우, 신경도 많이 있고, 누군가가 선물로 줘서 받았는데 아직 덜 익어서 좀 떫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맛있는 거를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아 이건 좀 조금 아쉬운데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귤 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주물주물 하고 드시면
조금 더, 당도가 있는 귤을 드실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왜요? 아니, 귤을 주무르고 있는데 왜 등짝 스매싱을 맞으시죠?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뭐, 제가 아직 와이프가 없는 것도 있지만, 글쎄요, 전 집에서도 귤 이렇게 주물주물,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 이러면 귤 달아요. 뭐, 이거 뭐 하는 건 있었어도. 그래도 귤 주무르실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귤을 주무르실 거면서. 그래도 귤을 주무르실 거면서 꼭 그러십니다. 아, 이거는 제가 여기 그 이제 방송하러 오기 전에 그 네이버 지식인의 이게 저만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글을 하나 퍼왔는데요. 이제 이, 그 PPT에 이렇게 제가, 저도 이렇게 PPT라지만 동영상을 넣잖아요. 근데 중1 학생이 PPT에 동영상 넣는 법을 모른다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질문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넣어본 적도 없고 넣은 걸본 적도 없어서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실행을 했더니 자꾸 오류가 떠도 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답글이 달렸는데 정말 명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아 이게 참 저만 웃긴지 모르겠. 어쨌든 답변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지만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수입니다. 나름 고수인데 그냥 검은 네모 하나 만들고 안 되네 하고 USB에 있는 걸로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PPT를 그냥 까만 화면을 만들어서 넘기면 까만 화면이 나오고 그냥 연기를 하는 거죠. 아이씨 왜 동영상이 안 되지? 그럼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USB에 동영상을 꺼낸 걸 그냥 틀어라. 이렇게 나온 답이 심지어 질문자도 채택을 했고 지식인도 채택을 한 정말 엄청난 그 답변이었는데요. 아, 저는 글쎄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때는 PPT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그렇죠. 뭐 PPT를 잘 다루지 못할 때니까 굳이 뭐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자꾸 뭐 이렇게 PPT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그 글씨가 깨져 있고 그래서 되게 그 당황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항상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무료로 PPL을 해드리죠. 추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텀블러, 그 전기 이렇게 온도 올리는 텀블러, 차에서 쓰는 그 USB로 꽂는 텀블러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막여우님이 그거를 추천 영상으로 또 만드셨더라고요. 괜히 이거는 내가 추천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사막여우님께서 요즘 그 와디즈에 제대로 된 펀딩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이 유일하게 또 추천을 해주셔서 왠지 글쎄요 소개를 먼저 한건 저지만 어쨌든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좀 추천을 할 만한 제품들을 또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눈길 운전에 긴급 경보, 뭐 브레이크와 핸들 모두 안 움직였어요. 뭐라는 제목인데 자동차 체인입니다. 그 겨울철에는 이제 체인이 필요하죠. 무조건 체인 무조건은 아니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 체인을 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체인 자체가 그 설치가 너무 힘들죠.
정말 그, 뭐, 바퀴 자체를 이렇게 뭐 감싸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체인을 연결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간편하게 체인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요게 체인인데요. 이 체인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돼 있는 거를 이제 휠에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서 그냥 체결만 하면 되는. 그게 이제 한 바퀴에 최소 4개 정도. 이렇게 둘, 셋, 4개 해가지고, 그렇게 체결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나온 체인들 가운데 가장 간편한 게 아닌가. 단지 이제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한뭐네번 다섯 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무겁고 번거로웠던 체인 방식에 비해선 가장 획기적으로 간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아닌데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도 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개죠. 타이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이 단점은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휠이잖아요. 일반적인 자동차 휠인데 조금 구형차나 아니면은 옵션이 좀싼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이런 휠이 아니라 그냥 쇠 뚜껑, 그냥 냄비 뚜껑처럼 생긴 곳에 플라스틱으로 휠 모양을 이렇게 덮은 차들, 주로 트럭 같은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작은 차인데 그런 게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휠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차들은. 그래서 그런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착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차는 다 이렇게 이게 길이도 좀 넉넉하고요. 어찌됐든 그낀 조리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체인을 다 쓰고 풀 때도 굉장히 간편하겠죠. 그냥 이렇게 버클만 풀어가지고 쏙쏙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공간 차지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뭐지 트렁크가 꽉차 있는 경우에 체인을 넣기가 힘들어서 막쭉 눌러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게 뭐 나눠서 분리를 해서 뭐 보관할 수도 있고 그냥 얇은 판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체인이 필요한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륜차들은 좀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뭐 빙판길은 좀 어쨌든 뭐 빙판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빙판길은 솔직히 좀 약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눈이 너무 많아서 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는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얇기도 굉장히 얇아가지고 그좀뭐 체인으로 된것 같은 경우는 차가 덜컥달컥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최소화가 돼 있고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류는 앞에 후륜은 뒤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군데 다 해야겠죠. 사륜 같은 데는 요즘에는 뭐 상시 사륜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륜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가격이었는데요. 지금 이 와디즈로 구매를 하시면 바퀴 하나당 4개 기준으로 바퀴 2개, 8개를 27,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체인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아이고, 8점이네요. 아무튼 올해는 눈이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오기 근데 단점은 이제 좀 물건을 1월 달에 받을 수 있는 좀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뭐, 체인이라는 거는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이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해놓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잉?
어머. 야, 추가 점수 받은 건 처음입니다. 게다가 추가 점수를 더 받았네요. 어휴, 대단한. 근데 정말, 운전자들, 특히 요즘엔 이제 후륜차가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서는 꼭 필요한,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체인은 항상 구비를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죠? 가격, 저도,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는 대로 바로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구매 제한이 풀리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묻지마 범죄, 걱정 끝! 뭐 해가지고, 범죄에 대비해서 뭐 가스총도 나오고 뭐 전기 지짐이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살면서 막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깜빡하고 뭐 집에 놔뒀는데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불량이 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너무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호신용 도구를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이 스프레이 방식의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뭐 여기에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 호신기 지금 어딨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귀여운 펭귄 모양으로 호신용의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팀원이 이렇게 돼 있죠. 팀원이 여기 보면은 뭐 호신기, 휴대폰 붕실 방지기, 교통카드, 소액 결제기, 열쇠고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얼굴에 쏘면은 뭐라 그러지? 굉장히 이제 그 얼굴이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을 그러니까 으악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액체인데요. 이거 한방 뿌리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성분인지는 솔직히 여기에는 이제 천연 페퍼 펩시노이드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무지하게 후끈거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을 향해 정확하게 뿌리면 좀더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리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열쇠고리로도 쓸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팀원이 기능, 뭐, 이렇게 버스 교통카드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키를 들고 다니고, 항상 어디에서든 소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좋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이랑도 또 연동이 돼가지고, 만약에 스마트폰을 어디에다 놔두고 그냥 온다 그러면 이 기계가 삥삥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 스마트폰을 놓고 왔구나. 그래서 다시 바로 찾으러 갈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기능이 다양한 제품입니다. 뭐, 강도들도 가스총도 쓰고, 전기도 쓰고 다 하죠. 뭐, 어떻게, 그것까지는, 되게 재밌는, 지금, 뭐, 항상 그렇지만은, 강도들이 쓰면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이 추가적인 기능에 이렇게 목을 딱 돌리면, 이게 그 가족하고 경찰 쪽에 이제 페어링이 돼서 그 위치가 GPS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그 GPS 좌표가 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시지도 구호 메시지도 전송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뭐 경고음이 발생도 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또 3분간 녹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가 뜨면서 그 녹취 파일도 휴대폰으로 나오고 굉장히 좀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 호신용의 기구 도구보다는 열쇠고리나 팀원으로 많이 쓸 확률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호루룩이 기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을 딱 꺾는 순간 스마트폰에서 삥삥하고 이제 경고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페어링된 휴대폰에서 그 경고음이 나와서 호루라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능이 돼 있고 한 36,000원 정도 가격에 팔리고 일단 슈퍼리버드로 36,000원 정도에 팔고 있으니까 뭐 가스총이라든가 전기 지지 뭐 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싼 저렴한 제품. 그래서 그 하나쯤 그냥 이렇게 꼭쓸 일이 평생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어찌됐든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요거는 이제 훌라후프예요. 훌라후프인데 사실 훌라후프 집에 하나씩은 꼭 갖고 계실 거예요. 운동을 한다느니 뭐 하느니 해서 뭐 이렇게 뭐 매끈한 훌라후프부터 해서 두껍고 뭐 자석 이렇게 뻘렁뻘렁뻘렁 달린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제품은 요렇게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요 모양인데 여기를 딱 돌려주면은 요렇게 요 이게 슬라이딩 그 우리 그뭐 셀카봉 이렇게 접듯이 그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끝을 딱 마무리만 해주면 이렇게 훌라후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관도 용이하고 사실 집에 훌라후프 있지만은 맨날 뭐 어디 뭐 가구장 속에 이렇게 뭐 찔러 넣는다거나 아니면 분해해 놓고 나중에 또 끼기 귀찮아가지고 뭐 어디 막뭐 비닐에다 넣어놓고 뭐 던져 놓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많이 해서 사실 그 훌라후프가 굉장히 그 개살구, 뭐 계륵처럼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제품은 아주 간편하게 쓸 수가 있고 가격도 무겁고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여행용으로도 뭐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뭐 하고 싶을 때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할 사람은 뭐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뭐 훌라후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슈퍼얼리버드로 9,900원에 판매가 됐어요. 굉장히 착한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쪽으로 뭐 크게 기울어지는 게 없다고 하네요. 나름 뭐 근데 사실 기울어지고 이런 건 직접 써보지 않고서는 사실 잘 모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뭐 기울어짐이나 이런 거 없이 고르게 잘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9,900원이 이제 이미 다 팔려버렸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14,900원. 좀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자석 달린 훌라후프도 그렇게 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훌라후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훌라후프 때문에 훌라후프 그 보관이 좀 힘들어서 항상 이렇게 어디 처박아 놓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항상 그렇죠. 네 개로 아우디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오륜기부 이제는 오륜기보다는 아우디죠. 네 개를 이렇게 길게 해서 아우디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12월도 이제 슬슬
이제 바빠질 때죠. 뭐 연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뭐술 약속도 많고 뭐 연말 회식이니 뭐 송년회니 하면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을 타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평소 페이스를 잃지 않고 12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당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늦게 좀 급하게 시작을 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더 여유롭게 시작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BJ 고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